어우, 바람 많이 분다. 오늘도 역시나 갑오징어를 잡으러 나왔습니다. 가비를 잡으러 바다로 왔어요. 요즘에 여기저기 삼천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조항 소식이 너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삼천포 쪽으로 발길이 잘 안 닿아서 화동 쪽으로 해서 뭐 남해 쪽으로 해서 몇 번 돌아봤는데 뭐 거기 역시나 뭐 조과가 좋을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갈수록 조과가 안 좋아지네요. 야, 시즌 초반에 일찌감치 시작돼가지고 올해는 막 대박 조과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더만 이거 뭐 에레기 개코나 던질 데가 없네. 던질 데가 없어. 던질 데가 뭐 마땅히 없네. 야, 집어든 켰습니다. 이 배들이 항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자리가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 해보다가 또 다른 곳으로 바람 피할 곳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조금 이동해가지고 또 갑오징어 낚시 해보도록 할게요. 항상 제가 쓰는 자, 로드 8피트의 에깅대고요. 그리고 릴 2500번 합사 1호 디오디오 그레이트 에깅입니다. 싱커는 2.5호. 요새 조항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뭐 어디 쪽으로 낚시를 가야 될지 이게 포인트 초이스부터 참 힘드네. 어찌됐든 여기는 바람 피하러 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또 맞바람이 불어오네요. 이렇게 포인트 초이스를 잘 못한다. 무슨 산란 갑오징어다 이거. 뭐 한 마리씩 잡고 가오고 진짜. 와. 뭐 한 세 마리 쪼더만은 지금도 안 보이네. 못 잡았지 오늘. 저 끝에 갈라 있더만은 바람이. 아니, 한불 쪽에는 바람 없어. 입질 왔다. 왔어. 오. 한 마리 왔다. 툭 때리는 입질. 첫 캐스팅에. 나이스. 있네. 있네. 있어. 있네. 있어. 갑오징어가 있었어요. 사이즈도 괜찮네. 자, 일단 뭐 한 마리 올라와 줬네요. 빠르게. 첫 캐스팅이 이게 첫 끝발이 개끝발이 되는 경우가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설레발은 덜 칠게요. 또 한 마리 끝이가. 해롭다 해로보. 네, 이쪽으로 좀 가봅시다. 한 마리 뽑으면은 그 이 이상 나오질 않네. 희한하네. 희한해. 조금 끝쪽으로 들어왔어요. 끝쪽으로 조금 옆쪽으로 끝으로 왔는데 여기가 이 주변에도 보니까 먹물 자국은 있어요. 먹물 자국은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은 먹 자국은 뭐 아닌 것 같네요. 손실이다 손실이야. 내일 바람 심하던데. 바람 안 부는 대로 가야 되겠다 이거. 얼마 못하고 첫 포인트에서는 얼마 못하고 그냥 바로 이동했어요. 근데 바람이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에도 바람이 안 불다가 또 바람이 또 터지네. 따라오네. 따라와 바람이. 받아도 됩니까? 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하러 왔는데. 예,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. 야, 따뜻한 커피 두 개 얻었어요. 잘 마시겠습니다. 갑오징어 잡으려고, 먹으려고 잡으러 오신 거예요. 갑오징어 한 마리 드릴까요? 감사하게도, 따뜻한 커피를 주셔가지고, 이 갑오징어는 구독자분한테 좀 드릴게요. 삼천포에서 잘 안 돼서 이대로 집에 가기가 조금 아쉬워서 여기 남해 여기 조금 가까운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봤습니다. 바람이 제법 불고 있어가지고 외항 쪽으로는 조금 못할 것 같고요. 내항에서 조금 놀다가 가야 될 것 같네요.
어딜 가나 먹자국은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먹자국이 유독 많이 있는 곳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먹자국이면 저기 봉갑오징어보다 더 못한 그런 먹자국의 개수인데 그렇지 왔어 그렇지 왔어 아 야 그래도 여기서 한 마리 와주네 어따 묵직하다 아 묵직한 놈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와 따 이거 사이즈 좋다 장난이네 우와 너무 큰 거 아니야? 이 정도면은? 와. 무리가, 먹무리가, 먹고. 아, 딱 크다, 커. 방금 잡힌 녀석도 뭐 딱히 뭐 입질이라는 건 없었어요. 입질이라는 거 없었고. 그냥 무게감 네, 무게감이 끝이었습니다 처음 잡은 녀석은 첫 캐스팅에 올라왔지만은 그 뒤로는 또 조금 뭐 안 나오기도 했고 지금도 던지면은 갑오징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해줄 텐데 또 혹시나 여기도 뭐 한 마리로 끝 두 마리로 끝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조금 더 한 30분 정도만 더 해보고 이동을 하든지 철수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 바람 많이 분다 맞바람과 싸워서 이겨보겠습니다 맞바람과 싸워서 이겨야지 머리 날리는 거 보이죠 와 어마어마하다 지금 바람이 내가 이 왜 이 바람과 싸우고 있는 거지 내가 짓다 내가 짓어 아 와유 춥다 내가 짓다 내가 짓어 야 근데 올 가을 시즌에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녀석인 것 같아요 이거 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가는 곳마다 바람 피할 곳이 없어요 제가 초이스를 잘 못해 가지고 등바람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자꾸 제가 등바람을 못 찾아가고 있어요 뭐 아쉬운 김에 조금 더 해봤는데 아, 뭐 그래도 뭐 큰 사이즈 하나 잡아서 다행이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